그건 진짜 상관없죠. 아, 진짜. 사랑은 좀 살려주십시오. 또 죽어갈 것 같습니다, 진짜. 나머지 두 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제 시그니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확실히 보필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계획도 있겠죠. 저는요, 좀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막무가내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다. 제 윤곽에서는 항상 무슨 에피소드가 생겼죠. 기대해도 좋다. 다들 대구 BJ 중에서 여기 어때? 애기 2만 명 모든 곳이야? 6.25 그때 그래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까요? 참고로 대구에 황상원이라는 비즈니가 있었어요. 저하고 흉가 갔다가 실제로 이미 거품이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뛰어가서 그래가지고 뛰길 때려가지고 뛰는 적이 있습니다. 아, 그거 내가 되겠다. 그리고 끌레라는 친구는 저랑 갔다가 바지 오줌을 쌌습니다. 실제로 오줌을 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줌 쌌다. 아이, 월카노 봐, 진짜로? 그리고 대구의 민키라는 비즈니는 저하고 흉가 두 번, 세 번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방송에다 대고 한마디 하더라고. 내가 씨발 그 산동이라고 흉가가 무려만 개 씨발 창녀다 이게 한마디 하더만 저하고서 연 끊겼어요. 그냥 안 하고 삽니다. 산동야 아, 오늘 그냥 내가 진짜 오리시오 데이트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거 간이 짜기도 그냥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큰일 났다. 진짜 그냥 한 번에 이래 아니 이래 한 번 오늘 그냥 그래 하면 안 되겠냐. 근데 같이 안 될까요? 무슨 산책 가세요? 아니 산책이야 이거. 나는 누가 있어도 무섭다. 누가 있어도. 아니 근데 진짜 난 옆에서 보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고 다른 오빠도 그러면, 그렇고 표정이 너무 그러면 오리님 아리님 네, 네. 인심 한번 볼게요. 형님들께서 누나가 이제 우리 또 오리님께서 시청자분들을 부어서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그러면 다로님 시그니처 오리님 시그니처가 나오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진짜 형님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이서 1층 2층 도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빠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진짜 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흉가 도착 2분 전 부산이 와 진짜 그거 안 할게요. 시그 야 진짜 내 농담으로 가나 안 할게요. 개수 야 1018입니다 진짜 한 번에 이빨한 개가 내 진짜 오리집에 손 하나 잡고 1분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야 진짜 지심입니다. 한 번만 좀 도와주시오. 진짜 바로 형님하고 오리님 왼 오른쪽에 한번 저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기로 어떻게 가요 오빠. 아니 형님들 진짜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진짜로. 여기 형님들 얼굴 좀 비춰주십시오. 제 카메라 잠시 좀 주세요. 아, 러브님! 러브님! 사랑해, 러브님!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진짜 러브님 잠깐만. 예, 러브님. 받아 놓으세요, 알았죠? 러브님. 저 진짜 잠깐만요, 진짜. 저 한 번. 제가 예, 진짜 한번 무섭다고 손 한번 잡고 이런 거 절대 안 할게요. 저는 예, 여자를 돌고치 합니다. 돌고치 알아. 저도. 아무리 이쁜 여자도. 와! 와! 오, 러브님! 됐어. 제 거 시그니처, 야, 없나? 네, 진짜 한 번만 주세요. 진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내 웬만해서 내 부탁 안 하는데 진짜. 이야! 우리 애구들아! 아빠 형님! 애구들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와! 와씨! 오른씨. 도망가지 않게요? 걱정하지 마소. 내가 옆에서 딱 지켜줄 테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소. 뭐라고 귀신이? 심할 거야. 담배 하나 피고 들어가네. 예, 남자 귀신 나보면 헤드 꼽아보고 여자 귀신 나보면 기대기 뒤때려가네. 다 알아서 할게. 그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연기입니다 연기. 아 엄마 저 그게 참. 아 진짜 못 가요. 진짜 모든 못 바꾸면 흉가는 진짜. 와 참. 저 러브님 찾으신 것 같아. 우리 집 고마워요. 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러브님 일본 오셨냐? 아니, 러브님,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오셨네. 진짜 너무 거예요, 진짜. 이게, 흉가가 이게 막, 뭐야. 왜, 이렇게 커져? 이거 뻗을 것 같아.